그리고 또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하라 피켓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김건희 구속원벌 피켓을 갖고 왔습니다. 언젠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장에서 어떤 시민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피켓을 저에게 주면서 민생경제연구소가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김건희와 구속원벌되는 그날까지 제대로 좀 투쟁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또 법치주의는 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과 최은순과 김건희와 한동훈이 나경원이 박덕흠이 조선일보 방실과의 비리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하나도 기소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일반인들은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도 너무 함부로 한다 싶을 정도로 함부로 소환하고 쉽게 소환하면서 그래서 소환조사 한번 받으러 가면 얼마나 힘들고 강압적으로 조사하면서 도대체 김건희가 뭐라고 한동훈이 뭐라고 윤석열이 뭐라고 최은순이 뭐라고 나경원이 뭐라고 최은순이 문재인 정부 그나마 검찰 일부에서 기소한 두 건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아는 나경원의 비리, 박덕흠의 비리, 한동훈의 비리, 김건희의 비리, 윤석열의 비리, 정호영의 비리, 조선일보 방실과의 비리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인 서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서면조사마저도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달이 되어 가도록 변호사가 거짓말로 또는 대충 몇 평으로 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마저도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국가의 사회적인 실현 기능을 또 우리 국민 누구나 잘못을 하면 참 고달프지만 조사도 받고 수사받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가장 많이 파괴하고 국민들 열받게 하면서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육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내면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까지도 동시에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열받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에 맞서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상습 사기 사건 특검 왜 못합니까? 한동훈 장악한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무기력한 경찰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소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서 지금 즉시 김건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하십시오. 전면적인 수사도 할 거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 김건희의 상습 사기, 김건희의 주가 조작,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오빠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 비리, 이거 이미 수사 결과,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결과, 심지어 교육부에서 교육 사기로 고발까지 했는데요. 일반이라면 벌써 구속원벌됐을 사안입니다. 특검이 이들을 구속원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정권은 교체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생 공화국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생공화국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가 폭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주가 조작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많은 부당이득을 얻은 김건희가 권력놀이, 영부인 과시놀이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자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촛불승리 전환행동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과 야당들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겠지만 특검, 이런 특검 하나 못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공공요금 인상폭탄, 주식폭락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뭐하러 정당을 하고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작은 힘이라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진보계 유튜브 방송들과 함께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위에도 1인 시가 이어지고 또 그것을 생방송으로 시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내일 6시에 청계광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대규모 시민행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